그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신설한다는데 그 동의하십니까? 예,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. 이미 동의하십니까, 안 하십니까?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. 아니, 네. 외부적인 얘기 말고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닙니까? 후보자가 동의하냐 안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. 설치 과정에 저희는 충분히 당사자로 참여를 해서 의견을 표명했고. 아, 본인 후보자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을 동의하냐 안 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. 지금 제 의견임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아, 그냥 예, 네. 아니요로 답하세요. 본인 동의합니까? 지금 현재 형태라면 저희가 충분히 의견이 개진이 됐기 때문에. 자, 그럼 하나 더 좀 더 나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. 그 정당한 시민 활동이나 또는 노동자 활동 등 정치 활동을 탄압할 것이 우려돼요. 그 우려되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정당하다고 봅니까?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돼서 정당한 정치활동을 탄압할 것으로 우려가 돼. 그렇다 한다면 이 신설을 동의합니까?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니까 동의합니까? 네. 안 합니까?라고 물어보잖아요. 네. 의원님께서 앞에 전제를 해주신 전제를 해서 내가 얘기한 네. 거 아니에요. 그 전제하신 부분과 경찰국 신설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내가 물어보는 질의 자체가 이렇다고 전제한다면 네. 동의하냐 안 하냐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. 경찰국이 향후에 정당한 정치 활동을 탄압할 것으로 우려가 돼. 그런 전제하에서 경찰국 신설을 동의합니까, 안 합니까? 동의하지 않습니다. 그렇죠. 아, 제가 자, 새로 네.